82년에서 86년도까지 서울 면목동이라고 하는 데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경기도 광주에 자기네 본교회가 있는데 86년 된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서 3년 동안에 목회자가 7번 바뀌고 마이크가 많이 에코가 들어간 겁니다. 너무 어렵다고 저한테 사정해서 경기도 광주로 제가 잡혀오게 된 과정이 있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저희 교회 수양관이 경기도 양평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양평으로 가까워요. 다니면서 그 수양관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양평에 직행버스 정류소하고 그 슈퍼도 크게 하고 하는 양평 광탄이라고 하는데 그 정영의 집사라는 정영의 집사가 제가 부흥회 며칠부터 며칠까지 갑니다 하고 전화하면 네 목사님 준비할게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지역의 모든 교회하고 통해요. 여전도 회장들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교회 단위로 몇십 명씩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 단위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그 수양관이 좁아져요. 크지도 않아요. 근데 일어나서 당기고 팍 좁혀 앉아서 불같이 집회를 하곤 했어요. 근데 바로 앞에 군 부대가 있었어요. 저희 수양관 바로 앞에. 그래서 군인 가족들이 많이 오는데 그 군인 가족들이 젊은 부인들이 애를 못 낳은 여자가 7명이 있었어요. 그 애를 못 낳은 여자가 몇 명? 7명이 애 달라고 강대상 앞에 주르륵 나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팍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왜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저도 애 달라고 그 속에 끼어가지고 진짜 애 못 낳은 여자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7 여자가 다 애를 낳았어요 그 해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 수양관에서 그런 일이 있고부터는 평생에 애 못 낳는 여자에 대해서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돼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는 없어요. 이걸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있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는 안 돼요. 능치 못함이 하나님께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도 아이를 못 낳은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고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다 애를 주셨어요. 한 번은 용산에 도원교회라고 집회를 갔는데 형님도 애를 못 낳고 동생도 애를 못 낳고 그 같은 교회 집사인데 인물들도 좋아요. 두 형제가 애를 다 못 낳는데 그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동생 부부가 저희 교회까지 쫓아왔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동생 부부는 쌍둥이 났어요. 근데 그 형님네는 아직도 못 났어요. 안 오더라고요. 끝내. 믿고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광주에 송정제일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오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공항에 근무하시더라고요. 그 자기 며느리가 애를 못 낳는다고 데리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애를 주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막 선물을 주시는데 참 입이 찢어져 하시더라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런 얘기는 수없이 많고요. 원주에서는 교사 부부가 애를
평생에 못 가졌나 하고 16년 모르나 때는데 밤에 찾아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차가 폐차됐는데 이분들이 또 차를 바꿔 타고 또 왔어요. 밤늦게 울어요. 왜 왔냐고 그랬더니 애를 낳게 기도 좀 해달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애를 주셨어요. 지금 미국 뉴욕 가서 살거든요. 이민 가서 거기 사업을 가는데 은인처럼 생각하고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가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잘 섬겨요. 정말 잘해요. 우리 애들 하나를 하도 보내달라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달라고 그래서 공부시켜서 보냈어요. 그 집에서.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 애로 인해 얽힌 얘기가 참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애 못 낳은 여자들이 18쌍이 왔어요. 그런데 그 애 못 낳은 여자 시리즈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잘 들어봐요. 이게 필요한 얘기예요. 저희 교회에 아이를 못 낳은 여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오신 분이 허집사예요. 남편은 이시고 자 허집사가 제일 먼저 왔는데 허집사는요 아주 예쁜 여자예요. 여전도회끼리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요. 한 여자들 서너 명이 시내 나가잖아요. 시내 나가면 남자들이 여자들이 지나가면 쳐다본대. 근데 자기들은 한두 번 쳐다보고 마는데 허집사한테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진대. 자기들 여자들이 봐도 같은 여자끼리 봐도 반할 정도로 이쁘대. 허집사가 참 인물이 좋아요. 그런데 애를 못 낳았어요. 마흔 중반인데 애를 못 가졌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다섯인데 그 아들 다섯이 다 판검사 아니면 의사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아들 다섯을 낳았는데 다 판사 검사 아니면 뭐라고? 의사라고. 근데 이렇게 금태안경 쓰고 이렇게 아주 독하게 생긴 그 할머니 있죠? 그렇게 독하게 해서 그런지 애들을 그렇게 다 잘 길러놨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대놓고 인연전연 해요. 새끼도 못 나는 년이 와서 우리 아들 신세 망쳐놨다고 막 대놓고 얼마나 빡 퍼버버리든지 시어머니가 오셨다 가시면 며느리가 스트레스로 이틀 이상 알아 누워버려요. 시댁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 왔다 그러면 또 이틀 이상 알아요. 아주 독한 시어머니. 한 번은 그 집이 또 아프대는 거야. 아팠으면 누가 왔다 갔다는 얘기. 공식이야 공식. 그 당시 교인들이 가족처럼 한 100여 명밖에 안 됐던 시절에 어느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뭐 다 알아 서로 이렇게. 그 집에서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갔어요. 지나가다 그 집 아파서 누워있다고 그래서 위로할 겸 갔어요. 가서 내가 도대체 왜 애를 못 낳는 거요? 내 말이 도대체 왜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처녀 때 결핵을 알았대요. 결핵을 알아서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남편 만나서 살았대요. 그 남편이 자기를 치료해주고 극진히 그래서 결혼했대요. 근데 결핵을 알았는데 그때부터 생리가 없대요. 생리가 없으니까 애를 낳을 수 있어 없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90세인데 생리가 있을까? 90세에 생리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죽은 몸과 방불한 사라의 몸에서도 허다히 번성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주시면
동정녀의 몸에서도 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생리가 없대. 이미 젊은 나이에 끊어져 버렸어.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준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에 대전 중부교회라고 하는 데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는데 그 교회 집사님 송경호 집사님이가 그분이 1600명을 전도했대. 혼자.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전도 간증을 하러 다녀 전국에.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오셨어. 와서 혼자 1600명 전도한 얘기 간증했어. 우리 교인들이 도전 받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보자 하던 그런 무렵이야. 내가 두 사람을 앉혀놓고 그랬어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봐라. 남들은 혼자 1600명 전도한다는데 당신네 부부는 이번에 200명만 전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애를 준다. 그랬더니 부인이 나를 뻔히 쳐다보면서 진짜 줘요? 진짜 줘요? 하고 노려보듯이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들은 사기만 당하고 살았냐? 목사 말도 못 믿고 무슨 신앙생활 하냐? 설령 목사의 말이 잘못됐어도 하나님이 세웠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내가 화가 나가지고 문 닫고 나와버렸어요. 야, 무섭대. 그 부부가 직장 때려치우고 하루 종일 전도만 다녀. 한 번은 밤늦게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우아래층 단독주 큰 집에 살아요. 우아래층이 불이 훤하게 켜있어. 옆집 사는 우리 이 집사더러 저 집은 잠도 안 자나요? 이렇게 불 대낮까지 켜놨어. 그랬더니 목사님 요새 저 집은 잠을 안 자요. 뭐하니라고 밤에 잠 안 잔대요? 전도단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낮에는 뭐하고 밤에 전도단인데요? 밤에는 낮에는 낮대로 전도하고 밤에는 또 밤대로 전도해요. 그래. 아니 밤에 누가 있다고 전도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술 먹은 사람 만나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요새는 술 먹은 사람 보면 낙고채가지고 두 부부가 팔짱 끼어서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집에 있는 부인까지 전도한대. 괜찮잖아. 내가 야 감동이 오는 거야. 그 집에 네 번 쫓아갔어요. 없어요. 낮이고 밤이고 문 다 열어놓고 전도단이. 아예 그 집 가서 잤어요. 그 집 안방에서 내가. 4시가 다 되니까 새벽에 이 두 부부가 오는데 걷지를 못해. 발가락 사이까지 다 피가 나고. 얼마나 돌아다녔던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끌고 오는 거 있잖아요. 파김치 돼갖고. 너무 짠해. 와, 너무 안쓰러웠어. 내가 몇 명이나 오겠다고 몇 명이나 전도해놨어? 몇 명이나 오겠다고 사인 받았어? 그랬더니 노트 수첩 같은 거 노트를 네 권을 끄집어내는데 앞뒤로 빡빡이 주소가 적혀. 주소 오겠다고 사인까지 다 전화번호 다 적어서 그렇게 해놓은 사람이 2,000명이 넘어. 몇 명? 2,000명이 넘는데 학교, 병원, 관공서, 시장 안 간 데가 없어. 다 휘잡듯이 다니면서 전 너무 감동이 오는 거야. 저는 하나님의 종을 감동시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다고 믿어. 제가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어요. 무릎 꿇으셔.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억지로 무릎 꿇히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가 총력 전도 주일날이야. 그분들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몇 명? 1,000명? 몇 명쯤 될까? 1,000명 나왔어. 몇 명? 왜 이렇게 고민 충만하세요? 틀려도 감점도 없는데. 몇 명? 2,000명. 에? 4,500명? 내가 말할게요. 몇명 전도했냐? 24명. 몇 명? 그렇게 했으니까 24명도 온 거예요. 이게 전도 쉬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거짓말하고 사인하고 별짓 다 해도 안 와요. 몇명 왔다고요? 24명 등록했어. 그 집의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애를 주셨어요. 제가 안수해 준그 주간에 임신이 됐대요. 애를 낳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침부터 100일 됐다고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이영주 집사라는 사람이 목사님 상을 100번도 더 차릴 테니까 교인들 다 와서 밥 먹으러 오라고 막 너무 좋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낳고 대연을 배설했다는 말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집은 아들 둘 낳고 딸 하나 낳았어요. 나니까 계속 나더라고. 하나님 은혜지요. 이제 2탄. 몇 탄? 2탄의 주인공은 채집사예요. 남편은 소씨예요. 이 부부는 그 언니가 우리 교회의 집사인데 나한테 데려와서 소개하는데 인연은 개년이에요 하는 말. 인연은 개년이에요. 뭐요? 개년이 뭐요? 천하의 바람둥이에요. 그래. 대학 다닐 때부터 얼마나 이 여자가 바람을 피웠던지 자기 동생인데 흑인 백인 황인하고 같이 다 살아봤을 거래. 근데 남편도 천하의 개놈이래. 그 대학에서 이름만 되면 아는 유명한 대학이에요. 명문 대학인데 그 대학에서 최고 카사노바였대. 아주 바람둥이야. 둘다 바람둥이로 유명한데 대학 졸업하고 세월이 지나서 둘이 만나서 결혼한 거야. 바람둥이끼리. 둘이 만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가정을 이루자.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5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겨. 처녀 때는 유산도 시키고 별짓 다 했대. 심각해지니까 날 찾아왔어. 부부가. 목사님, 회개가 덜 돼서 애가 안 생기나요? 하고 물어. 회개가 덜 돼서 안 생기냐?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만 감동시키면 하나님 애를 주실 거다. 그 즈음에 제가 이렇게 장마철, 여름 장마철이 지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교회 주변에 주차장에 풀이 발목까지 덮일 정도로 풀이 많이 났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교인들 호통을 쳤어요. 내가 당신들 믿고 부흥회 다니는데 교회 관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냐고. 집 나간 집처럼 당신들 안방에도 풀 키우냐고 내가 막 혼내켰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 밤에 혼내키고 새벽 예배를 가서 보니까 풀이 한 포기도 없어요. 환해졌어요. 새벽 예배 가보니까 밤새 풀이 증발한 거예요. 말이 그렇지 1,000평이 넘는 주차장에 풀이 하나도 없으니까 놀래갖고 내가 새벽 예배 때 누가 풀 뽑았냐고 물었어요. 지금은 저희 교회 주차장도 이제 아스팔트하고 다 조경했지만 그때는 석분 깔아놓은 상태에 이게 주차장 형질 변경을 안 해갖고 이렇게 막 군에서 다시 흙 깔아라 뭐라 막 이렇게 복잡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풀이 많이 났는데 내가 누가 풀 뽑았냐고 그랬더니 새벽기도 온 사람 중에 풀 뽑은 사람 아무도 없대. 서로 말안 하나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 날 보니까 소씨 부부가 손에 붕대가 맞았어.
풀떡 올라가죠. 무슨 소리인지 알죠? 내가 감동이 됐어요. 그분들이 밤새 울면서 풀을 다 제거했는데 목사가 뭐라 해도 똥개야 지사라 하고 반응이 없는 사람 많거든. 근데 그 부부가 순종한 모습이 감동이 되잖아. 내가 그 집에 가서 이제 기적이 뜨시오. 기적이 뜨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두 사람 기도해 주고 왔어요. 하나님이 바로 임신시켜가지고 그 집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처음 난 아들이 이름이 원이야. 원 외자로 원. 왜 원일까? 그렇지. 소원. 소원 성취했죠. 어떻게 이 동네는 박수 칠 줄 몰라. 꼭 치라고 해야. 순복음교회 이런 데 가면 그냥 박수를 너무 쳐서 탈인데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우리는 태어난 거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세 번째 주인공은 김씨예요. 무슨 씨? 부인도 김씨예요. 이 집은 아직 젊어요. 남편은 32살 먹었고 부인은 29살 먹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4년 됐어요. 애가 안 들어서니까 초조한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서울에서 크게 이제 뭐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톡하게 2년 전혀 안 해요. 이 집은 매주 월요일 날 아침 8시면 시어머니한테 전화 온대. 아가야 임신했냐? 남편이 4대 독자 외아들이야. 들어요? 손이 아주 귀한 집. 아가야 임신했냐? 이렇게 전화 와도 스트레스야. 얘기가. 근데 이 집은 애기 상사병 걸린 집이야. 남편이 출근하잖아요. 남편이 출근하다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애 하나만 보면 미쳐. 애하고 논의라고 출근을 잊어버려. 그만큼 애를 좋아해. 부인은 더 미쳤어. 동사무소 가가지고 애 난 집을 알아봐. 그 집 가서 사정해. 애 복을 업어주고 애 볼 수만 있게 해주라고. 그럼 내가 애 밥 먹이고 업어주고 키우겠다. 매일 그 집으로 출퇴근해. 가서 애 밥 해주고 업어주고 설거지 해주고 다 씻어주고. 그 애가 크면 또 다른 집으로 가. 진짜 애 미친 집이야. 근데 애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근데 이 집이 좀 안 좋은 것은 마음이 여려. 아주 여려가지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그 권사가 못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자기 무시했다고 시험 들어. 장로님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눈이 째려보게 보일 수 있잖아. 또 시험 들어. 무슨 소리 한마디 들었다? 큰 시험 들어. 그러면 적은 시험 들면 두 주 교회 안 나와. 큰 시험 들면 두 달 안 나와. 근데 이 집은 시험을 한 번도 거르는 법이 없어. 학기 말고사, 중간고사, 월말고사 다 치러. 아예 시험이 너무 잘 들어, 이 집이. 그러던 차에 이분들이 집을 팔았대. 아니 사업도 안 하고
직장 생활 잘하는데 왜 무슨 집을 팔아?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이 와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 의자, 피아노, 강단, 교회 성물을 싹 바꿔버렸어. 그게 돈 많이 들어요. 뭐 팔아가지고? 아니 젊은 부부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런 큰 헌신을 한 거예요. 부흥에 갔다 오니까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져 있는 거야. 제법 큰 헌신을 했네. 제 마음이 감동되잖아. 그런데 그거 해놓고 교회를 안 나왔어. 왜 그랬을까?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어? 왜 시험 들었냐 또 그랬더니 이렇게 큰 헌신을 하면 교인들이 참 잘했다, 젊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못된 것이 이런 여자가 있어. 권사 하나가 아이고 멀쩡한 성물을 왜 바꿨냐고. 그런 거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종자가 이 동네는 없겠지만 경기도 광주는 있어. 좀 잘해주면 격려해주고 그래야 자기한테 복이 될 텐데 그거 쥐는 못하면서 남 하는 꼴도 못 보고 입으로 그렇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 멀쩡한 성물을 왜 바꾸냐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큰 시험 들어버린 거야 또. 너무 마음이 아파. 어제 내가 따라오란 따라하라콘 말 생각나? 참새가 추수 때 오냐 모시볼 때 오냐. 추수 때 먹을 게 영그러야 참새도 오지. 시험의 때가 오거든 응답의 때인 줄 알아야 돼. 익은 거 알고 사탄이가 먼저 흐트러버리려고 마음에 갈등 주고 아픔 주고. 알아들어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줘. 야 시험의 때가 응답의 때란다 한번 해봐. 왔다는 증거야 증거. 그때를 이겨야 되는데 세상에 그렇게 집 팔아서 헌신하고 마귀한테 뺏겨? 내가 막 속에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해. 열불 나가지고 내가 그 집으로 쫓아갔어. 여보시오, 참새가 추수 때 옵니까 모시물 때 옵니까? 막 화를 냈어. 왜 그런 시험도 못 이기고 마귀한테 다 뺏기냐고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당신은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냐고. 오래 참고 기도해서 늙도록 기도했어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인물을 낳게 했다. 하나도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입니다. 응답이 늦게 올수록 크게 오는 거예요. 오래 늙도록 기도해서 큰 인물을 낳은 사람이 누구요? 그게 누구? 아직 답 안 나왔어. 누구? 에? 사무엘. 누구? 에이? 에? 늙도록 파파 할머니 되도록 기도해서 큰 인물을 낳았어. 누구? 한나? 사라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들어봐요. 누구냐? 엘리사벳, 세례 요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주님 말씀. 알아들어요? 가장 큰 인물을 낳은 사람은 엘리사벳 할머니가 돼서.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아브라함도 이삭을 100세에 낳았죠. 삼손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습니다. 사무엘도 있고 뭐 성경에 보면 애 못 낳다가 큰 인물 낳은 사람 많은데 진짜 큰 인물은 할머니 되도록 포기하자고 기도한 엘리사벳이요. 자 제가 성경을 펴라 해서 내가 이 사람들 봐라 이렇게 오랫동안 포기하자고 기도 아니면 되게 큰 인물 낳잖아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손바닥을 팍 치면서 어머 어머
우리도 큰 힘을 낳겠네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니 시험 만들지 마시오. 그랬더니요, 그날로부터 1년 동안 시험을 졸업해버렸어. 1년 동안 무슨 말을 하든지 남편은 허허허, 부인은 호호호, 일부러 비웃장 상한 말을 해도 웃어넘기더라고. 그리고 부부간에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반사하고 교회 청소 다 하고 차량 운전전하고 세상에 퇴근하면 교회 와서 돌아보고 청소하고 가고 완전히 교회 봉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바뀌어져 버리는데 정말 놀랍대요. 완전히 교회 봉사를 위해서 하는 사람.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는 어디로 부흥회 가세요? 네, 부산으로 갑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기다렸더니 김밥을 맛있게 말아가지고 밴드로 감아서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깨소금 냄새 나게 가더라고. 목사님, 휴게소 가시다가 국물 하나 사서 잡수세요. 제가 정성껏 쌌어요. 그런데 고맙잖아. 그것도 정성인데. 알았어, 고맙소, 잘 먹을게. 그랬더니 안 가고 이렇게 몸을 비비꼬는 거 있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목사님, 저요 며칠만 더 기도하면 애기 나요? 나한테 며칠만 더 기도하면 애기 나냐? 그래서 내가 어처구니 없어. 집사님, 내가 무당이요, 점쟁이요. 내가 애를 주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는 거지. 기다리셔. 그 다음 주에 집회 갔다 집에 가니까 우리 집에 내가 갈 시간에 맞춰 와 있어. 언니로 오셔서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보셨어요? 뭘요? 저 며칠만 기도 매나는지요.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확하게 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고 보냈더니 그 다음 주에 집회 갔다 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김명자 집사 그러는데요 며칠만 더 기도하면 해놨는지 물어보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나 물어보지 마시. 내가 무슨 점쟁이 하고 말았어. 그랬더니 진짜 큰 시험에 들어갔고 교인 32가정을 꼬셔서 다른 교회로 데리고 갔어. 몇 가정을 꼬셔서? 32가정. 한번 생각해봐. 다른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내가 부흥회 갔다 오니까 교회가 헝해 헝해. 가도 안 받아줄 사람들만 남아놓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통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꼬셨대. 우리 목사님은 우리한테 관심 없다. 우리 위해서 기도 안 하신다. 꼬셔갖고 데리고 다른 교회로 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언제 부흥회 간다고 했냐고, 평범한 목사 된다고 했지 않냐고. 부흥회는 가고 싶어 갑니까? 불러야 가지. 하나님 불렀으면 우리 교회 책임져 줘야죠. 저는 평생의 좌우명이 내가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이 내 일한다고 믿었어. 그럼 내가 남의 교회 가서 항상 부흥해도 내 교회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지 적당히 시간 때우지는 않았다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왔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나갔어? 따지듯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뭐라 한지 알아? 두 달이다 그래. 두 달. 두 달 되면 애를 준대. 그러면 가기 전에 가르쳐 주지. 내가 추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물고기가 이렇게 토실토실한 붕 같은 게 여왕에서 빠져나와 잡으려고는 톡 튀고 톡 튀고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거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 집으로 가래 날더러. 그 집으로 가서 신명기 30장을 읽히래 소리내서.
신명기 30장을 읽히고 두 달이라고 전하래. 그런데 안 받아들이면 초상집에 가서 울듯이 울고 오래. 받아들이면 기도해 주고. 그래서 내가 그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신명기 30장은 읽었어요. 그리고 두 달이라 가니까 받아들이지 않고요. 앉지도 않아요. 제가 성경을 읽든 말든 안, 창틀 옆에 서갖고요. 껌을 쫙, 쫙, 쫙 돌려 씹으면서 두 달이야. 우리는요, 두 주도 안 돼서 임신할 건데요. 그러면 초상집에 가서 울듯이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와. 억지로 어떻게 울어? 할 수 없이 울먹이는 기도를 하고 왔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나갔어. 그런데 그때 우리 금집사, 아니요, 부인 먼저 써야 돼. 부인은 박집사. 왜? 여자들이 애 나니까 먼저 써야지. 남편은 금집사. 이 부부가 우리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때 우리 초신자야.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우리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우리라도 가서 힘을 주자. 두 사람이 의논하고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야, 새벽 기도.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새벽 기도를 들어오는데 뒤에서 강하게 바람이 불면서 밀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그 자리로 가라 그러더래. 그래서 바람에 밀려 쭈르르 가서 앉아보니까 앞에서 두 번째인데 그 나간 김집사 부부가 맨날 애 달라고 기도한 자리 있잖아요. 바닥에 카페트 깔려 있었는데 카페트가 눈물 자국으로 얼룩지도록 울면서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로 두 사람이 간 거야.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그 일을 대신하라 그러더래. 깨달음이 있었어. 이 부부가 그때부터 주일학교 반사하고 성가대하고 교회 청소하고. 그 당시에 교회 버스 운전을 그 나간 김집사가 했는데 금집사가 오더니 차 키를 달래, 버스 키를. 왜요? 제가 버스 운전하려고요. 그걸 들고 버스 키를 들고 나가서 돌아서서 가는 금집사를 보면서 내가 속으로 그 자리 빨리 채워주네? 속으로 그랬어요. 저 자리 빨리 채워주네 그랬는데 두 달이 지났어요. 부인 박집사가 날더러 목사님 저 간증 좀 해도 돼요? 그래 해봐요.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그래 무슨 소리요? 제가요 그 자리로 가라 해가지고 갔는데요 하나님 음성이 너 임신했다 그래서 말도 안 돼. 자기는 애를 안 기다려. 왜냐면 남매가 있어. 위로 알아듣나. 남매가 있는 집인데 무슨 임신 생각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임신이 됐더래. 딱 두 달째 돼. 하나님께서 그 집으로 찾아가라고 그러더래. 그 집으로. 그래서 그 집을 갔대. 새벽에 끝나고 갔더니 남편은 출근 준비하고 부인은 부엌에 있더래. 잠깐 오라고. 자기는 평소에 말도 어줍고 그런데 말이 입에서 막 나오더래. 왜 두 달만 견디면 애 줄 텐데 왜 시험 들어갔냐. 왜 주의종 마음 아프게 하고 성도들을 끌고 갔냐. 네가 받을 거 내 뱃속에 있다. 막 입에서 책망이 막 나가는데 그 부부가 막 울며 뒤집어진 거예요. 나한테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내가 언제 죽였어? 그 저는 아기를 낳아도요
제가 누가 애 난 집에 신방은 저는 안 가요. 저는 결혼한 집이나 뭐 한 집은 신방 가도 애 난 집은 신방 안 간다고. 제 목회 법이 몇 개가 있어요. 룰이. 근데 그 집은 신방 갔어요. 내가 병원까지 갔어요. 기대해라. 얘는 큰 힘을 댄다. 얘로 시작된 얽힌 얘기가 얼마나 큰 일이 있냐. 낮에 얘기하고 있어. 낮에. 그리고요. 그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두 달 못 견디고 간 사람들은 인공 뭐 수정 뭐 시험관 애기 뭐 돈 많이 든대요. 그게 별짓 다 했는데 돈만 쓰고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참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결국은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 되고 결국은 이혼하고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대요. 불쌍해, 불쌍. 두 달만 기다리면 안 깨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헌신한 자리, 축복의 자리를 왜 뺏기고 가냐고. 바로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인데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하면 이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근데 왜 무너져 뺏기고 가는 사람 보면 불쌍. 이 자리 돌아와야 돼요. 이 자리 지켜야 돼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헌신한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예요. 기적은 앉은 자들에게 오는 거지 서성대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두 손 들어요. 두 손. 하나님, 좌정하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손 들고 옵니다. 내 손 잡아 주옵소서. 앉게 하라. 여러분은 뺏길 겁니까? 뺏을 겁니까? 뺏어야지요. 빼앗는 자가 돼야 돼. 천국은 침노당합니다. 빼앗는 자가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